2018 하시스 펍지 서바이벌 시리즈 시즌2 프로투어 자 6일차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라운드 경기까지 저희가 함께 만나봤고요. 자 이제 3라운드를 맞이할 텐데 아직 정규 시즌 2위 자리는 지금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렇죠. 오늘 이 중위권 네. 싸움에서 아프리카 플렉스 RS와 로켓 인보 이 두 팀의 양강 체제 느낌으로 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오늘 2위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두 팀 중에서 700점만 보태면 네. 이거 자리 뺏을 수 있거든요. 얼마 남지 네. 않았어요. 충분히 치킨을 뜯을 수 있는 치킨을 가져올 수 있는 팀 두 팀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그 외 다른 팀들은 최종 탈락과 그리고 이 탑10에 들어가면서 결승 직행 이걸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두 팀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나와를 노리면서 3,430점을 넘어라 라는 과제를 이제 받게 됐죠. 네 그렇죠. 그 점수를 넘어서 탑10 안에 들어가야 예, 또 바로 이제 결승전의 직행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팀들에게는 탑10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탑10의 가능성 이제 탑10 중에서 두 자리는 네. 이미 두 팀이 거의 진출했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예. 오늘 너무 좋아요. 네. 두 팀이 보여주는 기량이 너무 뛰어나고요. 오페지전 토스 네. 1라운드 힘들었고 2라운드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3라운드를 한번 쉽게 뜯어야 돼요. 살아나는 느낌을 지금 확연히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탑10의 가능성 아직까지 불이 꺼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하지만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 오페지진 헌터스 역시 오늘 화끈한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는 포부와 마찬가지로 네. 킬에 대한 욕심, 그렇죠. 그리고, 갈망, 욕망 보여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진행한 루나티카 이 플럭스 확실히 요즘에 기량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탑10 싸움이라든가 마지막 싸움이 항상 보이다 보니까 오늘 루나티카 이 플럭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위권과 2위 자리 상금을 노리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요. 이번 예. 시즌을 끝으로 이제 최종 탈락팀이 돼버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네, 네. 포인트 밑으로 10팀이 자리를 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와일드카드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긴 하지만 상위권을 좀 기록하면서 이 탈락의 고비를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팀들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하위권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점수가 굉장히 대동소이하면서 네. 한 라운드만 잘하면 와일드카드 전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팀들의 반란이 한 번 정도는 아마 3, 4라운드에서 기대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정규 시즌 입상자가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윤곽을 그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와일드카드 진출의 목표를 이뤄내는 팀이 나오게 될지 3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자, 3라운드 에란겔에서 펼쳐지는 1인칭 경기입니다. 자, 요 두 라운드로 이제 이번 시즌을 어떻게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 결정의 갈림길에서 또 특히나 에란겔 정말 많이 플레이한 전장이거든요. 그렇죠. 1인칭도 이제 다 적응했어요. 그럼요. 요즘 선수들은 그냥 일반 게임 자체를 기본적으로 1인칭을 하는 선수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는 완벽하게 예, 우리나라 선수들 적응했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라운드를 치르고 난 이후기 때문에 서버 언니에서의 멸망전 또 이거는 또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VIP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네. 그러나 이번 비행기의 동선은 서버니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험하긴 험합니다. 네, 하지만 네. 생각해보니까 VIP는 점수대가 지금 안정해요. 2405점이라서 그렇죠. 두 라운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또 다시 한 번 더? 내린다면 지금 내리겠죠? 네, 지금 내리겠죠 이제 차차지로 리포브카 상단에서 출발을 해서 밀리터리 베이스 좌측을 경유하는 비행기의 동선 네. 아무래도 뭐 강남이나 강북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간 버거울 수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차량을 빠르게 확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행기 동선이 그렇게 최악은 아닙니다. 자 리포브카로는 역시 ROG 센트리온만이 네. 또 유유히 혼자 좋은 동선을 활용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중한 단계에서 너무 쉽게 죽거나 네, 큰 이슈 없이 뭔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센트리온들 슬슬 이제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퍼플 모드 e스포츠의 동선이 굉장히 묘합니다. 네. 네. 지금 카메스키와 약간 스텔몬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북쪽으로 치우친 이 위치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호칭키 쪽으로는 역시나 블라썸 그리고 노보의 주인이 없는 현재 아스트릭과 뭐 카카오는
이 밀리터리 베이스 부근을 좀 편하게 파밍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테릭은 자, 이거 약간 떨어지는 설마, 위치. 이거는 재고 있거든요. 해볼 만하네요. 메리카오! 속도를 줄이면서 오는 거 맞죠? 네. 야, 한두 번 해본 선수가 아니라, 아, 진짜 볼링에서 스피어처리 완벽하게 하는 선수들 있죠?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잔인하게. 너무 확정 킬까지 만들어내면서. 1라운드와 똑같은 원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퍼플 모드가 지금 빠르게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1라운드의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펌프샷 거는요 은근히 권총에게 질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잡지 못했을 때. 왜냐면 이게 실제로 BSG 루나가 이런 상황에서 이긴 적이 있죠. 네, 반대로. 예. 연사를 순식간에 해내면서. 네. 자, 이거 빠를 연사처럼. 자, 위키드. 원래 BSG 루나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팀이었었거든요. 아, 지금? 이건 그렇죠. 네? 펌프샷 건과 헬멧도 없는 상황이라 믿지 못하고. 바로 도망갔죠. 상대방이 또 2층에서 어떤 또 물자를 보급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좀 안전함을 선택했는데. 어? 가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총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펌프 샷건. 네. 아, 물론 M16이 비할 바는 아니에요. 네. 네. 그것보다 훨씬 나은데. 아, M16. 네, M16은 진짜 미치겠어요. 그 앞에 막 앞에 가리는 거 있잖아요. 네. 레다 써도 막 안 보여가지고 미치겠어요. 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두 개의 펌프 샷건. 두 펌프예요. 두 펌프는 이건 진짜 초크대전. 이거 펌프대전. 이거 펌프대전 제대로 하겠는데요? 초크 있나요? 초크 네. 있나요? 예. 자, 일단 그 근거리 붙어서. 자, 그리고 상대는 펌프예요. 펌프. 와, 3 펌프. 와. 펌프. 예, 더블 펌프는 못 이기죠. 이스코 1킬 그리고 발소리 들었거든요 지금. 네? 발프가 빠르게 지금 붙어줬거든요. 네? 붙어줬는데 이게 펌프라서. 위치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스코와 위키드가 확정 킬을 깔끔하게 내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소리 좀 안 들려주다가 원래 측면에서 한번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건 좀 아쉬운 플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빠지는 거 보니까 지금 확정 킬을 안 내지 않았나요? 예. 네. 확정 킬은 냈고요. 네. 일단은 이 백업 본 선수를 네. 아, 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를.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제 구해주러 들어왔다가 네. 예. 약간 좀 앉아서 잡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상황이 좀 재밌게 됐습니다. 확정 킬 내는 것으로 네. 봤었는데 지금 네네. 약간 엎드려 있는 들어 있는 모습이 엎드려 그 있는 것처럼 같이 돼서 펌프 더블 샷건이 예. 한 방씩 한 방 기절 한 방 킬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들 딱 단도발로 역할을, 그렇죠. 깔끔하게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버니가 조용합니다. 맥스틸 VIP가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냥 우회해서 외곽 파밍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선수만 들어오고 가고 있어요. 중다면? 아, 이번에는 정말 비행기 동선도 도와주질 않았는데 네.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결국 또 한 번 더. 근데 이러면 서로 진짜 사이가 실제로도 나빠질 수 있어요. 아, 진짜 장난 아니고요. 자꾸 엉키니까. 서로 프로 진짜 여기서 막 배틀그라운드 최고 돼보겠다고 하는데 매번 시작할 때마다 남들이 많이 받지 않은 스트레스를 서로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포그 선수가 혼자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건물을 좀 잡아주면서 네. 위기를 좀 모면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드 게이밍은 앞서보다 좀 이렇게 앞서의 사고 네. 앞서의 그 승리를 바탕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 그렇죠.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네. 이번에도 아프리카 프릭스 RS는 밀타파워 쪽에서 파밍을 빠르게 끝내고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 경기를 볼 때마다 나이트 울프가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나이트 울프보다 더 빠릅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면서 자 지금 대위 선수가 대위. 먼저 네, 운전의 대위. 오늘 대위의 그... 운전 항상 불안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잡았을 때 완벽한 운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달라진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 네. 오늘 또 몸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 지금 오더나 게임상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은 와,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도 끝까지 지금 요즘에 운전 너무 잘해요. 운전 그 자체. 실수가 보세요. 없어요, 실수가. 네, 한 번쯤은 이제 나와줘야 좀 재밌는 장면으로 좀 연출이 되는데 네, 일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재미를 주려고 좀 넘어지게 연결이 안 되는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 선수 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네. 그리고 이거 방한카씩 이제 지나가면서 집 하나씩 옮겨다니면서 좀 측면 보고 있는데 포구 선수는 좀 오랫동안 여기 숨어있거든요. 만약에 한 명이 몰래 올라오다가 근데 이거... 이거를 조드게임은 실수 안 해요. 벡터 앞세우고 알고 있네요. 알고 있어요 이거. 와, 근데 진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모여서 움직이는 거 똘똘 뭉쳐서 자 이거 도망가죠. 문 열고 나가서 옥상에서 차라리...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확정킬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들거든. 자 돌 기절. 근데 세발. 근데 세 발이에요. 네네네네. 체력이 네네네. 세 발이에요. 아, 세 발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마무리 탄세발. 서른 발이라도. 아, 자 포우 기절. 결국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어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1킬이 최고의 플레이였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탄 때문에 다
그래도 세 발로 확정키를 하나 만들면서 네. 어. 이러면 맥스 VIP는 외곽에 3명이 끊기고 그렇죠. 서버니에 3명이 끊기고 전력이 듀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시겠지만 조드게이밍은 현재 2135점 이거 어쩌면 탈락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점수대가 나서 야 VIP와 서로 사이 정말 좋아지겠어요. 야 앞으로 가다가 항상 인사하고 싶고 그렇죠. 두 팀 정말 아주 치열합니다. 고 세 발로 끝까지 확정키를 네. 만들어야만 했냐.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더 이상의 그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안전공약 안에 있기도 하고요. 네. 아예 탈락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맥스틸도 우리도 지금 15점이 급한 상황이라 그건 네. 그렇죠. 우리도 15점이 급한 가져가야죠. 상황이라 예. 일단 루나텍 하이플럭스도 1라운드 때 기억을 좀 살려서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앞서도 이 선수죠. 차량 네. 버기 버기 3킬 확 밀어버렸던 야 버기를 그렇게 3킬 하면서 후반에 존재감 보여주는 장면 저는 PSS에서는 처음이죠. 그렇죠. 전설의 네. 처음이에요. 네. 전설의 드라이버죠. 네. 사실 버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선수도 있었는데 그 네. 선수는 굉장히 좀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밀고 들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명장면이 됐죠. 네, 아마 이게... 운전을 대위 선수가 좀 배우고 싶지 않을까 싶을 맞아요. 정도로 네. 예. 이 트라이 로켓 인부도 지금 야스나야 지역을 좀 편하게 파밍하고 있는데 이동을 좀 늦게 하네요. 네, 이게 앞서서와 자기장이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은 앞서서보다도 약간 더 야스나야 쪽으로 자기장이 중심적으로 걸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경찰서라든가 이쪽 건물 쪽 안쪽으로 좀 보내놓고 이쪽 지역만 잡아놓고 원을 한 두 번 정도 상황 보면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두 팀이 있고 이제 슬슬 이동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래서 오피지 헌터스는 너무 늦게 들어가요.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플레이에 정말 안 좋은 점은 결국은 오피지 헌터스의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센터 중앙 지역에 헌터스가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 근데 이게 젠지 골드와의 차이점, 젠지 골드는요 늦게는 들어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꼭 센터 중앙 지역을 어떻게든 가요. 네. 근데 헌터스는 들어가다 체력에 빠지는 이런 경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네.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전을 좀 많이 치르면서 들어오는 네, 좀 많이 경향이 생기죠. 지나치야죠. 오피지 헌터스가 지금 로즈옥과 뭐 학교 지역 이쪽을 정말 크게 각을 벌리면서 시야를 잡고 있는데 블라썸이 한 점 돌파를 밀어버리면 많이 위험할 것 같거든요. 너무 각을 크게 벌려놨습니다. 그 중앙으로 들어와서 사격을 받으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을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너무 넓어요. 그렇죠. 각이 그게 문제 될 수 있고 블라썸 여기 되게 좋아하네요. 네. 여기서 치킨 먹었죠? 지난번에 예, 본인들의 인생 첫 치킨. 야 그래서인지 딱 이 자리 들어가가지고 예 편안하게 다음 상황 보고 있습니다. 인생 대회 공식 첫 치킨. 예, 공식 그때, 대회 치킨. 그렇죠. 네. 본인들의 첫 치킨. 그리고 그때 아시죠? 차량도 없이 뚜벅이로 뛰어와서 여기서 치킨 먹었어요. 맨발에 그렇죠. 치킨. 이 지역이 확실히 좋은 위치긴 한데 지금은 좀 안전구역에 좀 이 외곽에 좀 걸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네. 안 좋은 자리예요. 그렇죠. 네. 지금 차량이 많지 않고. 그때는 또 자기장이 또 이쪽으로 왔었어요. 네. 또 지금도 예. 아마 이쪽으로 좀 와달라고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저기서 이제 안개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스타로드 선수가 스타가 됐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였었고요. 자 미스틱 나이트와 BSG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을 드래프트, 좌측으로 턴. 네 여기서 멸망전할 필요는 없죠. 굳이 자 갈 길이 멀다 친구들 나중에 다시 보자. 지금 미스틱 나이트도 먼저 이 두 명의 선수가 가서. 사격장 남쪽에 자리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는 들어가서 좀 능선을 잡고 상대방의 위치를 좀 파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콩두길리 슈트는 지금 강북 쪽을 지나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진입을 시도하는 동선을 잡네요. 네, 좀 늦게 들어와서 뭐 아직은 뭐 첫 번째 자기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침착하게 서로 네 명이 뭉쳐서 합을 이루는 플레이가 길리 슈트에게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차량 위치 바꿔야죠. 저 안쪽으로. 네. 야스나야 남쪽이거든요. 네, 이쪽 지역에서도 좀 자리만 잡는데 성공을 한다면 동쪽에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경기를 좀 이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러나 근처에 인근의 여러 네, 팀들이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ROG 센트리온을 비롯해서 로켓 인부도 멀지 않고요. 디토네이터도 바로 뒷 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몸을 많이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안전구역까지는 그냥 기다리면서 크게 움직일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길리슈트도 서버니를 지금 지키고 있는 팀은 이슬리 만무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서버니 쪽으로 안전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대로 중앙쪽으로 이거 또? 이러면 루나트카이 플럭스? 네 그리고 아프리카 RX도 아프리카 피스 RX도 네. 상당히 훌륭하고요.
일단 중앙 쪽에 걸리는 팀들이 몇 팀 있습니다. 앞서와 정말 유사합니다만은 살짝 왼쪽으로 네, 아시안 구역이 형성이 되면서 네. 그리고 아직도 자기장 밖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들어가기에 너무 좀 많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네. 조드 게이밍도 3명이고 지금 이 자리는 약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위치이긴 네. 한데 숫자가 좀 적어서 한 번 더 보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3쿼드로서는 해볼 만한 위치이긴 하거든요. 멘토리 CC 분위기 좋은 CC. CCJ를 끊어냈고요. 조드 게이밍이 또 미싱 나이트를 점수 많이 가져가야 돼요. 점수 많이 가져가야 돼요. 조드 네, 게이밍. 조드 게이밍은 지금 이 지역에서 최대한 킬을 많이 올려야 되고 5페이지 전 토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을 정말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블라썸을 한 명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나오다가 이동간에 사격을 받고 지금 1킬을 허락을 했고요. 5페이지 전 토스는 전략이 성공한 거죠. 상대방을 가두는 플레이를 한 건데 일단은 득점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5페이지 전 토스가 저는 역발상으로 대단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언제나 이렇게 전술을 바꾸기보다는 본인들의 실력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깎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킬포인트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자 오피지언 터스 엘카 브레이크네 차량으로 또 아쿠아5가 네. 야 칭찬하기가 무섭게 포스를 잡아냅니다. 예. 두 명이 죽었어요. 일단은 이 지역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 사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오피지언 터스는 대실패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런 예, 플레이의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 제가 어떻게든 막 연구를 네. 해보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신점이라서 또 너무 떨어져 있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일단은 누워서 자 동네 원수를 자 갚을 수 있을지 멘털이 붙어줍니다. 여기서 잡기라도 한다면 다행이긴 한데 자 멘털이 예. 어딜 고개를 살짝 내밀어. 예 바로 샷의 멘털. 아 진짜 자석인 정말 잘 쏘거든요. 네, 정말 잘 쏘네요. 드래프트가 한 번 더? 자 아쿠아파이브를 정리했고 급하게 또 붙어줘요. 세 명이 네 이거는 그냥 도망가야죠. 이게 프로예요. 이거. 네. 3대 2 근데 이게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한 발 거기 등 멘털이 차량의 체력도 없습니다. 머리털만 맞아도 갑니다. 네. 멘털 아 다행히 태민 선수가 좀 견제를 해주면서 잠깐 네. 차에서 연기 하다가 키보드 샷건 치다가 키보드라든가 책상 보시는 사람들이 뭐냐면 뭐냐? 차벽에 부딪혀서 저거 막타칠 때. 그렇죠. 아 이럴 때 진짜 게임하다 미쳐버릴 것 같죠. 터져버리던지. 놀라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네. 30대 이상 분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네. 김정민 해설이 그렇게 한 거 제가 봤는데. 아 맞아요. 제가 겁이 많아요. 봤는데. 30대 아, 이상. 예, 30대 네. 이상.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중요하네요.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라썸은 지금 그 위기를 좀 넘기고 일단은 야스나의 북쪽, 스탈버 서쪽까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자리를 잡아야겠죠. 너무 좀 떨어져서 가고 있거든요. 건물을 뭐 끼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블라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루나티카이 플럭스가 뭔가 될 듯한 뭔가 기색은 계속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 네. 지역도 지금 중앙 지역이고 뭐 스타일버 쪽이나 야스나이 쪽으로 확실하게 좀 기우는 그런 안전구역이 아니라면 그쵸.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 네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도 나온 적도 거의 없었던 루나티카이 플럭스인데 네. 카카오 TV라든가 요즘 왜 나오냐 잘하니까 블라썸 왜 나오냐 잘하니까 네. 이게 만년서위 꼴찌 느낌의 팀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더 어떻게 훈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네. 조금 본인들의 실력에 비해서 멘털이 지금 학교 옆에 붙어서 우와 BSG로다가 파밍하고 있었거든요. BSG 루나의 추적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끌어주고 있고 안전구역이 9시 쪽으로 극단적으로 또다시 사춘기입니다. 조드 게이밍의 탈락을 네.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극단적 조드원. 그렇죠. 야 이거 창고 지역과 네, 집을 중심으로 네네네. 잡고 있는 위치.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남쪽에 있는 개미 지역. 네, 그 위치도. 와 멘털이 정말 계속 괴롭혀집니다. 이거 BSG 루나를 야 같이 가자. 왜냐면 태미는 지금 인서클 해 있거든요. 그렇죠. BSG 루나를 그냥 끌어내리고 태미다 너만 믿는다. 너 들어가. 야, 실제로 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순위 방어는 네가 해라. 난 네. 킬 포인트를 올릴게. 네. 그렇죠. 아주 화끈한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말 무시무시한 전략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전에 김정민 해설이 말씀하셨던 그 창고 지역. 창고 지역 지켜내야 돼요. 네, 그 지역 지켜야 됩니다. 그 지켜야 돼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아프리카 RS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건.
자, 네. DP 여러 차례 준비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라서도 침착 보세요. 네. DP로 그냥 확실히 차량을 요격하는데 DP에 카고팔. 네, 7탄을 아예 그냥 몰아서 네. 이쪽에다가 준 거고요. DP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앉아서 앉거나 엎드리면 뭐 이스코 어떻게 좀 위기를 좀 모면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멘털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자 이렇게 셋을 유지해서 간신히 왔는데 네. 갈아타고 네 차량 한 대로 네. 자려고 하는 거죠. 탔다 내렸다. 아 네. 운전을 하는 그 네. 선수가 딱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운전. 운전 때 잡는 선수 아무나 잡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붕대 좀 감을게. 네. 좀 운전 좀 해줘. 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요. 로켓 인부가 야시나야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지금 자기장 밖으로 이동해서 루족을 크게 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카카오가 지금 민사를 쏘고 있었는데 본인들의 차량에서 지금 또치 카카오 차량 불길자 동시에 기절 블랙핀 하나 더 설마 오토바이까지? 오토바이예요. 네 이럴 때 해주면 스타 됩니다. 바로 뒷돌에 돌고 잘 잡았어요. 바로 위로 위치를 잡혔습니다. 순정에서 숫자에서 밀리거든요. 바로 지금 둘 눕혔고 네 이러면 기켄 한 명 남았죠. 이거 익숙한 상황. 기켄은 너무 멀어요. 또 그렇죠.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치도 누워있고 지금 넷 중에 셋이 누워있는데 둘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거 누굴 살립니까? 못 살려요. 100m를 뛰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거 도망가야지. 포기해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죠.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디토네이터가 전반적인 4명의 샷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운영 자체가 좀 매우 아쉬워졌어요. 네. 초중반에 굉장히 소위 핫한 팀이었었는데 그렇죠. 잔실수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기켄 나는 그러는 와중에 AWM AWM의 8배율까지 네 요니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카카오가 좀 이렇게 좀 폼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 스타트를 좀 끌어준 게 요니 선수인 것 같아요. 카카오가 제가 그리고 좀 안전구역 예? 바뀌었습니다. 조드 게이밍이요. 그리고 액토즈 인디고가요. 네 조드 자리 이번에 한 번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탈락 안 하고 야 이거 안전하게 좀 순위 시킬 수 있습니다. 조드도 진출합니까? 네 조드 진짜. 끝까지 서버니의 왕자로 남을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고요. 조드 게임 지금 차량 사고 내면서 블라썸을 덮치죠. 근데 슈트가 너무 많아요. 알고지지가 돌을 네. 자 루라티카이 본의 아니게 도움주고 있고요. 코난도 기절. 그 상황에서 액토즈 인디고는 지금 건물을 끼고 네 개미를 하나 보고 있고 네 이렇게 폐차집 있잖아요. 개미족형 폐차집 네. 이런데 또 안전하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디고도 그냥 우승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차량 추돌이 일어나면서 두 네. 팀이 교전이 시작됐고 주위에 있던 팀들이 그 두 팀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일단은 해우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이 불안합니다. 차량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이 이상 차량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드게임이 잡고 있는 이 창고 지역 그리고 폐차 개미족 이 두 지역이 몸을 확실하게 숨길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19팀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인부 대위기. 네. 아스트릭이 3명이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정말 크게 돌아오는 바람에 체력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로켓 인부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하면 또 오와. 네. 신흥 강자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명품 샷도 한번 또 보여줘야 됩니다. 제마. 자 지난주에는 개인당 11킬씩 한다 그랬었는데 한번 보여줘야죠. 우와! 자 와일드카전 와일드카드까지 꼭 가고 싶다. 네. 와일드카드전에서 꼭 인터뷰 또 하고 인터뷰하는 자격을 오늘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와. 1인칭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를 확실하게 뭘? 저 드래프트가 위키드를 위키드를 쐈어요. 쐈어요. 헤드를 차, 아니라 헤드를 쐈어요. 정확히. 잠시만요. 이거 5인 사격. 네. 까박 선수가 많이 당하는. 그렇죠. 우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맥스틸 매드가 로켓 인부 쪽을 밀고 들어가는데요. 네. 이거 쭉쭉 아래서부터 위로 네. 올라가죠. 왜냐면 양각 잡혔기 때문에 우왕좌왕 할 거예요 지금 인부. 자 맥스틸 매드의 소닉 위기 체력 시해같이 남아 있고. NW 룰이 짱. 해우소에는 항상 나이트울프가 있다. ESG를 자 섬멸했습니다만은 역시 또 인디고의 공격을 또다시 받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인부가 살아난다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대단한 그렇죠. 팀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예정된 거의 멸망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스트릭의 총소리를 좀 듣고 로켓 인부 쪽을 양각을 잡아주면 이거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맥스틸 매드는 뒤쪽에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온 거라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그렇죠. 자 로켓 인부 굉장히 힘든 위치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양각이 완전 예. 180도로 찢어져 있는 양각입니다. 크레이 선수가 어쨌든 한 번에 일어난 타이밍에 한탄창으로 눈 정도 눕혀야 돼요. 그런 전략으로 기억하고 있었고요. 자 블라썸에서 다시 맥스 VIP를 하나 잡아주고요. 네. 박 선수 잡혔죠. 인서클까지 좀 쉽지 않은 상황. 4-2-4
크랭크 선수밖에 남지 않았고요. 측면에 3방에 연막이나 이런 거 전방에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아 저도 게임! 아! 안정구역 대박났어요. 미싱 나이츠와 지금 조드 게이밍을 일단 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크랭크 크랭크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한방이 돌 잡고 로켓 림보 해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었어요. 네. 측면에서 정면에서는 예 대응 사격해주고 변수 만들기 위해서 기어갔는데 이게 됐습니다. 양각 중에 한쪽 각이 지금 활짝 열렸죠. 그래서 지금 킬로 못하니까 아스트릭의 로켓 림보 쪽으로 확실히 눌러주고 오토바이로 슈트. 이번에 버텨 내나요? 입구가 오토바이로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치고 총으로 쏘고! 어택 당이대 지금 보이지 1대1? 세우 꼈어! 아. 자 터트려서 네네 살짝 오 제발 오토바이. 제발 오, 잡아줘야 돼요! 자, 이거 타고 내려 보다! 오토바이 타고 내렸어요! 세우야! 오토바이가 터졌어요! 오토바이를 빼려고 했는데! 탑 빌렸다가 무리 맞추고 오토바이도 빼려고 했더니 아니 선생님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을 날면 나 말을 날래 날벼락 하니까 이렇게 듣는 것도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네. 아 정말 주차 시비 정말 사라져야 되는데 F 잘못 눌렀어요. F 잘못 눌렀다가 어렵네요. 일단 프라우드 순위 방어 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지금 맥스틸 매드와의 그냥 멸망전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거 아스트릭도요 퍼플모드 e스포츠를 만약에 잡아만 내면 굉장히 높은 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지역이 더 이상 진입하는 팀이 없거든요. 맞아, 없어요. 너무 좋은 위치이긴 한데 마이콜이 싸워서 이겨야 돼. 마이콜이 했고 일단 자 아스트릭 대 퍼플모드 e스포츠 루커스까지? 자 캘프가 이제 한 명 남았죠? 한 명? 보센스 눕고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아스트릭 뒷각이 없는 아스트릭은 아스트릭? 그냥 정면만 보고 밀면 돼요. 여기 잡아놓으면 이제 모든 상대 적들이 자신들의 방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로커와 마이콜이 자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 이 지역은 그냥 서로 약간 불편하지만 마이콜이 들어오다가 확정킬까지 당했고 아 너무 혼자 갈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런 연막에서 여기 요즘, 보여요 이제 셋셋 서로 보여서 얼굴 보면서 서로 마주보고 지금 누워서 자 우리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네. 자 그래도 오아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연막의 효과는 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레탄으로 이제 2층 한번 눕혀줘야 되는 아저씨인가요? 그리고 AWN 눈길을 외곽에서 지금 하나하나 끊어주고 있어요. 우와 오늘 첫 번째 보급까지 갔었는데 대희가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적을 살짝 창가에 나오게끔 하면서 눈길이 잡아주는 이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먹혀 들고 있습니다. 수리사는 좀 낮았고요. 일단 차량을 폭파시켜 놓은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자, 류 선수도 확정킬 됐고 오늘 전지적으로 그냥 무조건 네. 자기장은 조드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나이트 울프가 해우사 하나 잡고 있고 네 중앙을 딱 잡고 있습니다. 오! 조드 게이밍! 어? 또 걸쳤어요. 걸쳤어요. 건물 끝자락에 걸쳤습니다. 아스트릭은 이제 북쪽을 지배했기 때문에 편하게 기다릴 수 있고요. 남쪽에서 조드게임이 지키기만 한다면 치킨 싸움 할 수 있습니다. 네. 조드가 잘해줄수록 아스트릭은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점수 킬 조드게이밍 어려운 상황에 루나티카이를 조드게이밍이 완전히 잡아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위험한 순위에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 포텐소이 터지는데요. 네. 그리고 맥스틸 VIP가 이 조드게이밍을 서버니에서 조련했거든요. 강해져라. 강해지니까 지금 지키는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 팀들이 웃고 있고 이거 보세요. 그리고 예? 창고에서 나와서 잡으러 나왔어요. 네. 과감해요. 우리 잡으러 나왔습니다. 키를 올려야 우리가 올라간다. 화끈하게 하자. 네. 경우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맞습니다. 완벽히 올라가겠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제일 깨끗하거든요. 기절까지 이러면은 자. 좀 마무리 짓고 싶겠죠. 어택 따위 위치를 알고 있느냐. 캐니오드 쪽이 연막은 뿌렸는데 어택 따위가 살려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캐니오드 잡아낼 수 있는 위치 나왔고. 네. 와 이거 11킬. 자 그리고 루나티카의 플럭스가 아프리카 RS와의 교전. 따박이 로자를 기절시켜 네. 확정킬 냈고요. 지금 이거 집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나테카이 플럭스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아 미스틱 나이트가 자 미라 선수를 기절시켰습니다. 이제 네. 노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플스 RS도 지금 상태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좀 이 싸움에서 좀 네. 이제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네. 등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네요. 이거 어쩌면 아스트릭이 치킨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이거 지금 끝까지 좀 봐야겠네요. 아스트릭 정말 가나요? 어? 그렇죠. 가나요? 미라 3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루나티카이 플러스가 조금 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상대적 유리한 거는 미스틱 나이트. 네. 한 선수를 버리더라도 뒷각을 좀 잡으면서 로나트 카이프럭스를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오늘 꼭 와일드카드전 이상 꼭 잡고 싶어 했는데 뒷각을 잡았어요. 미라가 확정킬. 네. 이제 2대1이에요. 미라 체력 없습니다. 이거 붙어서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구상 타이밍 나왔어요. 여기 자, 버텨내고 있고 안쪽으로 지금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아스트릭 혼자입니다. 예. 미라가 옵니다. 소리를 왼쪽에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요. 오, 미스틱 나이츠. 자, 파로웨이가 키를 만들어내면서 미라를 확정 키를 냈고요. 셋셋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미스틱 나이츠와 아스트릭이 북쪽과 이 동쪽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로커가 지금 또다시 확정 키를 내면서 여기 바위. 네. 조드 게이밍 지금 셋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위치상 살짝 지금 저지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무조건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바위 뒤에 이 엄폐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자, 맞아.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아스트릭은 지금 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하나 찢어주고 있고요. 네. 와, 그리고 자기장에 이제 막타 이제 맞았고 조드 게이밍이 내려오면서 어떠한 변수가 만들어지느냐 네. 이거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드 게이밍이 지금 저 헤우스 쪽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나이트 울프에 두 명의 선수가 있어요. 지금 3쿼드가 두 팀 남았어요. 네. 네 팀 남았는데 3쿼드가 두 팀. 그렇죠. 3쿼드가 둘입니다. 이들이 네 명이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맞습니다. 나이트 울프도 지금 건재하고 네. 3쿼드에 진짜 기본기 탄탄한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 사이들 3쿼드들 사이로 지금 진입합니다. 조드 게이밍. 자, 조드 게이밍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 나이트 울프가 나와서 순식간에 뒤를 노리는 플레이만 조심하면 됩니다. 야, 이러면서 연막 뿌려놓고 시야 가린 다음에 좋은 나무와 바위 같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좋고요. 조드 게이밍. 자, 살짝 불안하니까 파닥만 뒤에 지금 살짝 두고서 갔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모토케이가 사도를 높였어요. 이제 네. 세라짱도 이제 모토케이가 침만 지금 잡으러 가고 있죠. 자, 노토케이도 교전주요. 자, 나이트 자, 모토케이. 이거는 모토케이가 혼자서 둘을 정리해버렸죠. 누가 총소리를 내었는가. 세라짱이 먼저 쐈거든요. 네. 누가 감히? 네. 이러면서 10명택제예요 지금. 조드게이밍인데 지금. 조드게이밍 13킬 정도 하지 않았나요? 지금 온전히 날아다닙니다. 자, 아스트릭이 지금 자리를 먼저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둘 다 위치 총소리 지금 다 들려줬고 네. 미스틱 나이트도 둘이 싸워라 그리고 네.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싸움은 아스트릭과 조드게이밍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꽤나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미스틱 나이츠는 좀 기다리면서 네 상대방의 이 오화기절 이렇게 오화기절 미스틱 나이츠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로커스 하나 남았습니다. 와, 로커스가 주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건 일단 너무 어려워요. 이거 조드가 이거 치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드 게이밍이 그냥 서쪽으로 좀 크게 돌아서 지금 이 로크 선수를 잡고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거 미스틱 나이츠 잡고 치킨 가져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차량까지도 안전해요. 그렇죠. 차량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예요. 네. 조드 게이밍이 지금 이 치킨을 가져간다면 정말 가장 맛있는 치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첫 치킨이고요. 그렇죠. 네. SS. 야, 여기서 13킬. 그리고 지금 조금씩 아스트릭의 로크 선수. 아니 여기서 해주면 조드 게이밍 빠꾸 눈죠. 아스트릭에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면 되죠. 과감하게 되죠. 여기 있으니까 15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3대 1대 1이다. 조드 게이밍 로커스 마무리 한 방에 붙자. 모토케이 창고의 왕이 됐습니다. 야, 결국 가자. 예, 다 왔습니다. 네. 설마 여기서 화이거? 아이 힘내거든요. 설마. 예, 예. 네. 그럼 레전드예요. 레전드 한번 진짜 역사를 쓰는 거죠. 모토케이가 마지막 치킨을 기록하면서 야, 이거 첫 치킨이자 본인들의 성적을 지켜주는 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조드 게이밍의 치킨입니다. 네. 일단 탈락 당연히 안 하고요. 네. 없어요. 방금과 같은 게임을 한 번 더 하잖아요. 탑텐 가능 정도 한번 진짜 한번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와, 조드 게이밍 인생 연기했어요. 15킬 이제는 조드 게이밍이 네.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는 네. 좀 대단한 게요. 야. 한 명의 선수를 서브넷에서 잃었어요. 그렇죠. 잃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플레이가 스쿼드 못지않게 정말 완벽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한데요. 첫 교전에서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버니의 왕, 고향의 왕이 되면서 네. 뭔가 이 힘을 받았어요. 탄력 받았어요. 이게 초반에 계속 싸우면서 자칫 잘못하면 네. 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몸을 좀 잘 풀었나 봐요. 아니, 몸이 확실히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보이는 떡들은 죄다 높였죠. 네. 그렇죠. 거기는 창고가 제일 비쌌다는 거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주변에 보이는 적들을 모두 섬멸해냈습니다. 자, 조드 게이밍이 오늘 조위권 중에서도 네.
13위로 들어왔는데 와. 아니 225점. 원래 저희가 695점 하면 저희가 막 소리칠 지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야 이런 710점 나오면 미쳤다 이러는데 720 이번 시즌 와 이거 15킬입니다. 15킬. 어마어마한 포인트죠. 뭐 725점이면요. 네. 2위하고 포인트 차이가 지금 255점이에요. 아니 2135점으로 점수가 진짜 이거 꼴등 두 번 하면 탈락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네, 네. 탈락하는 팀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확 치고 올라갑니다. 그동안의 순위들을 확연히 뒤집어 놓는 한 경기, 인생 경기를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조드 게이밍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이번 라운드에서 증명해냈고요. 그렇죠. 야, 진짜 맥스틸 VIP? 이거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아니, 같이 서버니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아우, 너네만 이렇게 치킨 뜯어? 우리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3쿼드의 전설들, 아스트릭도 2위에 올랐고요. 공동 2위에 올랐고, 네. 나이트울프도 4위에 랭크가 됩니다. 나이트울프의 이런 모습은 전 세계에서 이런 플레이 제일 잘해요. 네. 가장 잘 도망다녀요. 네. 숨어다니고 중요할 때 킬하고. 그런데 정말. 아스틱은 이번 경기는요 오화 선수 인터뷰 약간 좀 자신감 넘잖아요. 그럴만한 수치긴 해요. 3명에서 킬포인트 120점 가져갔어요. 2위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아 대단합니다. 나이트 울프의 지금 평균 데미지를 말씀드렸었는데 300점대거든요 300대 포인트를 얻는데 대부분의 팀들은 600에서 700이에요 거의 안 싸운다는 건데 지금 또 4위를 기록하면서 나이트루프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애매해졌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까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31위부터 40위입니다. 지금 홍두길리 슈트와 BSG 루나 빨간불 들어왔죠. 네. 여기서 하위급 또 하면은 무조건 탈락들이에요. 그렇죠. 볼 것도 없어요. 확정된 것이 하나 있다면 네. 미스와 C9 그리고 ROG 막시무스 샌드박스 리코는 확정이죠. 탈락이네요. 네. 이건 100% 네. 확정이죠. 아쉽지만. 그래서 BSG 루나도 이제 검은불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그냥 불 꺼지면 저희 바로 불 꺼요. 맞습니다. 그리고 길리 슈트도 여기서 진짜 치킨에 가까운 거 한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점수를 보태지 못하면 지금 적어도 퍼플 모드 e스포츠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길리 슈트도 탈락이거든요. 네, 여기 이 라인에 있는 팀들은요 본인들도 정말 잘해야 하지만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 못해야 또 그 가능성이 생기는 팀들이에요.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500점 이상을 팀 네. 많이 가져가면서 치킨을 꼭 먹어야만 지금 와일드카드전 진출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길리슈트의 상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80점의 데토네이터는 정말 꼴등하는 거 아닌 것처럼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일 수 있고 하지만 경우의 수는 또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밑에 보셨던 그 노란색 이름들이 GC 부산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네요. GC 부산은 지금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하게 일단 맥스텔 메디에게는 무조건 자리 빼앗겨요. 네. 무조건이죠. 이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오제 렌트에서 보스하고 미디어 브릿지 레드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포인트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네. 지금 밑에서 한 네다섯 팀 정도가 무조건 확정적으로 올라올 거고 네. 밑에서 더 많이 올라오면 이거 뒤집힙니다. 그 GC부산도 거의 지금 희망 없는데요? 네. 왜냐면 예. 네, 디토네이터도 소위 최하위권에도 GC보다 점수는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거의 이길 수 있어서 조금만 더 올라와도 네. 순위권이 바뀝니다. 자, GC 부산도 지금 뭐 아슬아슬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가능성. ROG 센츄리언도 네. 굉장히 불안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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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더 봐야 됩니다. 아무튼 네. 좀 더 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라운드 순위 마지막 라운드까지 운명을 알 수 없는 팀들이었고 이제는 여기서는 노려봐야죠. 결승 직행에 노려볼 수 있는 이름들이 좌측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나알 DPG 뭐 이렇게 좀 아쉽긴 하겠지만 이번 시즌 정말 잘해줬고요. 지금 노란물 들어와 있는 팀들 조금만 더 분발하면 가능성이 한 번씩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라썸부터 루나티카이 그리고 조드게이밍까지도 와일드카드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이 상황에서 과연 결승 직행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미스틱 그리고 루나티카이 플러스까지는 지금 위에 있는 두 팀 앞에 이제 한 명만 끌어내리면 되거든요. 그 탑텐 안에 들어갔죠. 치킨 가져가면 네. 탑텐 안에 들어가서 직행 가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조드 게이밍처럼 700포인트 가져오면서 네 1등하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로켓 아머 아프리카 프릭스 페이탈 같은 팀들을 저격을 하면서 네. 나는 치킨을 뜯어야 되는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해줘야 되긴 하지만 뭐 다행인 것은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 한번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마음이 좀 안심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 자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로켓 인부와 아프리카 프릭스 RS가 어중간한 순위하게 되면 2위는 쿼드로 그대로. 네.
지금 코드로가 너무너무 떨리거든요. 500만원이에요. 예, 왜냐하면 3위부터는 아쉽게도 상금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1위 2위 상금만 있는데 1위는 지금 로켓 인부와 아프리카 프릭스 RS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까지 달아나 있고, 지금 팀 코드로의 점수는 두 팀 중에서 한 팀이 치킨 먹으면 끝나요. 네, 끝나요.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죠. 네. 코드로는 이 두 팀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발 이러고 있겠죠. 지금 또 이제 9위, 10위 팀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네. 몇몇 팀들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로켓 인부하고 지금 380점 차이기 때문에 네. 2위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하게 치트키 킨 팀이 한 명 있죠. 홍두레단. 야,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잘하니까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운명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라운드에서 우승 상금의 주인공, 그리고 결승 직행의 주인공,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잠시 후 4라운드로 돌아옵니다. 'Cause we'll take a field again, an army of 1,000 men.